예, 우리 세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가족 여러분들을 또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5월이 참 가정의 달이고 또 집에 참 많은 행사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귀한 걸음 여러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사실은 참 좋은 강의들도 많이 있고 교회들도 많아요. 예, 가까운 교회들도 많으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원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또 회사, 학원에서도 절대로 가르쳐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또 인생에 또 답을 드리는 시간으로 여러분 저도 열심히 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5월 셋째 주이기 때문에 3강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만 기억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 그것을 이해하고 가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랑 약속하실 거 제목 기억하고 간다. 예, 제목 기억하면 조금이라도 따라와서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거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 단어도 조금 낯서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을 갖는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신앙으로 들어오셔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신 건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셨는데 이 신앙생활은 곧 뭐다?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들이 싸움이란 말을 들어보셨는데 이제 영적이란 이런 단어가 붙으면 조금 어렵게 들리실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자, 영적이란 거는 일단 우리가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구분을 하더라도 일단 영적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 또 그런 영적인 실체와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줄여서 에비라고 기록을 하고요. 6장 12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의 성경 구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씨름 어떤 게 우리가 보통 사람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이렇게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거야. 이제 오늘 그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무슨 신앙생활이 이렇게 거창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악한 영들하고 뭐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거창하게 들리실 건데 영적 싸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은 뭔가 믿음 좋은 사람만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나의 삶 속에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좀 쉽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시면서 보통 교회 오면은 축복 얘기, 은혜 받은 얘기, 행복하게 평화롭게 신앙생활 하세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원교회 딱 오니까 처음부터 싸움질을 가르치는 거야. 막 영적 싸움 막 이런 거. 무슨 교회가 그래? 이거 너무 사이벌하지 않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느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아주 무서운 강도가 숨어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어요. 막 이게 흉기 칼 하나 딱 들고 숨어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 집에 가장 필요한 거는 뭘까요? 그 집에 이제 축복받는 얘기. 그 집에 막 건강하게 사는 방법 알려주고 자녀 잘 키우고 양육하는 방법 알려주고 그렇죠? 그 집에 가장 시급한 거는 지금 건강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 잘 버는 거를 가르쳐주고 자녀 잘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는 두 번째. 필요한데 그건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면 그 집에 강도가 숨어 들어온 거를 빨랑 알려줘야지. 그래서 빨리 경찰한테 신고해서 그놈 잡아가야지. 그리고 해코지 당하지 않아야지. 그렇죠? 도둑된 집은 도둑부터 때려잡는 게 우선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집도 이제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면 감사한 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만이 영적인 강도 바로 사탄 마귀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요거를 분명히 요 실체 요 강도 도둑놈이 우리 인생의 담을 넘어서 우리 인생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좀 막연하시죠? 여러분들이 사주, 팔자, 운명, 년, 일, 월, 시, 사주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주, 팔자에서 보통 사람들이 운명 이거는 내가 벗어날 수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도록 세팅이 됐어. 내 인생은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돼. 보통 사주, 팔자 사람들이 많이 그냥 포기도 하고 그 길을 가거든요. 자, 우리가 사탄 마귀하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사주, 팔자, 운명이라는 덫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우리 인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여러분들한테 막 요런 암울한 얘기 안 하고 싶어. 그냥 여러분들한테 예언기 왔으니까 복 받을지어다 막 이러고 싶어. 솔직히 그 없던 돈도 생깁니다 막 이러고 여러분 질병 있습니까? 암덩어리 떠나갑니다 막 이러면 좋은데 암이 계속 있는데 우디야?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 분명히 돈이 있어서 예언교회 왔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알거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 오면은 무조건 암이 떠나가고 없던 돈도 생기고 막 무조건 축복받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어느 부분에선 틀린 스토리는 아니지만 목사님 중에서도 암 걸려서 떠나신 분들 저 동기 목사님들 꽤 계세요.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건강하지만 또 암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도 상당수는 경제 문제로 어려워해요. 여러분 교회 오면 다 해결된다. 그러면 굳이 저희가 막 전도지 안 뿌려도요 교회는 미어 터져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만 내가 건강 우리 육을 갖고 있잖아요. 목사도 코로나 걸리더라고요. 목사도 암에 걸려요.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맞지만 육은 내가 편식하고 건강도 잘 안 돌보고 맨날 허랑방탕하게 살면은 몸 병들어요. 내가 내 몸 잘 굴리지 않으면 목사도 몸살 걸리고요. 감기 다 걸릴 수 있어요. 목사인데 왜 몸살이 걸립니까? 걸려요. 오히려 저기 절에 계신 우리 스님이 산에 좋은 공기 쓰시거든. 그다음에 계속 절하시면서 이게 또 얼마나 좋아. 근데 목사님들 책장은 보통 그 서재는 이제 책에 가득한 도심지에 그쵸? 그 좋지도 않은 책들 책장에 둘러싸여 앉아있으니 건강으로 따지면은 우리 스님들 그쵸? 다른 타 종교인들이 더 건강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뭘 말해주는 거냐? 영적인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너 집에 지금 돈 버는 법, 자식 건강해진 거 그것도 좋은데 네 집에 지금 네 인생에 도둑이 들어와 있어. 그 도둑이 누군지 알려주고 그 도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이 축복받아야죠. 영적인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게 맞는데 사실 교회가 이런 영적 싸움을 말해주려면은 영적인 걸 일단 교회가 알아야지 그것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정말 전 그런 경우 많이 해봤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저 전에도 중학교 때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인데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를 밤새 하고 오더니 갑자기 귀신 들려오신 거예요. 나 깜짝 놀랐네. 나 그때 중학교 때 우리 저희 중등부 맡고 있던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중등부 전도사님이 기도하러 기도원을 갔는데 주일날 왔거든요. 나 갑자기 수염 이발도 안 하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귀신 들려와가지고 나 어린 나이에 되게 깜짝 놀랐어.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목사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정확한 복음과 영적 사실 모르면은 정말 실제로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주변에 귀신 들린 자들도 있고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 많이 보잖아요. 이걸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다 지구병동이 됐다는 거 다 인정하실 거예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분들 너무 많이 있어요. 정신과 치료받는 거 지금 하나도 흉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시대가 그래요. 저 중요한 거는 교회라고 해서 절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학교에 무조건 열심히 개근상 탄다고 그 친구가 우등상을 타진 않더라고요. 저 같은 케이스. 열심히 개근상인데 공부를 못했어. 이런 사람들이. 예, 열심히 교회당 건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고 저절로 복받고 응답받지는 않아요. 제대로 내가 집중하고 정확히 신앙생활해야 될 이유를 알고 하루를 믿어도 정확한 기도와 그 믿음을 가질 때 응답받는 거지 아무나 와서 뭐 건물 왔다 갔다 한다면 다 공부 잘하고 뭐 다 응답받게요. 그래서 교회는 일단 여러분들이 왔을 때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 이 복음이 들어온 지 기독신앙이 들어온 지 한 150년이 됐습니다. 우리 초창기만 해도 굉장히 계몽 사상들이 있어서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막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우리 조선인들을 딱 보니까 아, 막 노름하고 막 계집질하고 막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몽운동을 하면서 술, 담배도 좀 근절시키고 그러면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하면 안 돼라는 이제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성경에 사실 술, 담배 하지 마, 그럼 지옥가 이런 말은 없어요. 자, 선교사님들 오면서 이제 계몽시키면서 그렇게 된 건데 어찌됐건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찌됐건 민족 지도자분들도 많이 세워지셨고 기독교가 굉장히 공로가 컸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엄청 인기가 없어졌어요. 그건 제가 인정해요. 목사지만 창피하지만 인정합니다. 지금은 타 종교가 훨씬 성장을 하고 오히려 이단들이 되게 급증하고 기독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기독교인들 자체가 인기가 없어요. 매력이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한국 기독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150년 동안 굉장히 빠른 확산과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또 거기에 비례해서 굉장히 빠른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제대로 영향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너나 안 다니는 나나 개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교회가 문제라는 거거든요. 교회가 분명한 본질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어가는 이야기에 지구병동이라고 써드렸어요. 지구 자체가 지금 물도 땅도 다 오염이 됐어요. 뭘 해먹어도 옛날 우리 어머님이 해주셨던 그 손맛도 아니고 물도 변질되고 여러분 우리가 막 옛날 생수 같은 거 사먹는 거 저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새고 센 게 물인데 물을 사먹어. 근데 그만큼 물이 오염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캔으로 된 그 산소통 그거 제가 몇 개 구입해서 이렇게 해본 적 있거든요. 산소통. 정말 쎄고 쎈 게 공기인데 우리가 이거 캔으로 이 코에다가 산소 상상도 못했던 시대가 지금 왔거든요. 지구 자체가 다 병동이 돼버렸어요. 정말 길을 가도 제일 많은 게 병원 간판이고 전문인들도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가정 이런 상담가들도 많이 일어났지만 계속해서 가정 문제, 후대 문제들은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 병원은 저렇게도 많은데 우리는 계속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자, 오늘 1번에 보시면 창세기 3장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여기 제일 먼저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라는 부분이 나와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거기 딱 3장을 펼쳐보면 3장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이 시대는 재앙시대가 왔고 사각지대가 왔어요. 그래서 가장 평안하고 내가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사실은 안식처가 돼야 되잖아요. 가정이. 근데 가정이 안식처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막 더 난리가 났어. 더 전쟁터야.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도 마음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 하나 안식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과거를 생각하면은 보통 과거는 이래도 슬프고 저래도 슬프더라고요. 과거는 너무 내가 너무 잘 살았어. 너무 행복했어. 근데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또 왕년 생각하면 또 지금이 너무 초라한 거야. 또 과거는 또 너무 힘들고 아팠어. 과거 생각하면 또 그것도 서글퍼. 아, 내 배경이 이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별로 힘은 되지 않습니다. 시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적 존재라는 건 보면 영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 동물들은요 똑같이 우리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를 안고 다니면서 나는 다리를 쩔뚝쩔뚝 졸아도 이 개는 개 유모차 태워가지고 끌고 다녀. 막 나는 쩔뚝쩔뚝 졸아도 막 애지중지 막 안고 가고 막 등에다 엎혀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도 15년 개를 키워봐서 알지만 참 이쁘죠. 진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엄마야 엄마 엄마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를 아마 낳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말 쏙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사실 개가 정말 어쨌든 사람보다 나. 그 충성도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제가 잘 알죠. 자, 그런데 개는 죽으면 그냥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뿐이에요. 더 이상 영혼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라는 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지금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잖아요. 많이 전산화되고 많이 기계화되고 있거든요. 무슨 일 하세요? 이러면 아 저는 요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다 이제는 기계화될 확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통 전반적인 추론을 하거나 전반적인 사고를 하는 이 직업들이 곽강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웬만하면 요즘은 여러분 카톡 하나를 보내도요, 그 AI 버튼 하나 누르면요, 이거를 그냥요, 이렇게 감정 있게 이쁜 글로 바로 전환해줘요. 뭐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오늘 뭐 어디 잘 다녀오셨어, 이것도요 카톡에 그 버튼 하나 누르, 이모티콘 옆에 있는 거 하나 누르면은 바로 문장을 바꿔줘요. 이거를 그냥 뭐 이런 정말 이렇게 딱딱한 말로 아니면 감성체로 기계가 다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AI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AI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지 못해요. 여러분 AI 요즘 아나운서도 나오고 막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인, 왜 AI 기계 자체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문제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영적인 부분에 답을 줄 수 있는 거는 AI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거, 아 나는 영적인 존재구나. 그럼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도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안 풀리는 경우 굉장히 많으실걸요? 아니 우리 집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법 없이 살았고 성실히 살았는데 왜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나한테 찾아오는 거야? 왜 우리 집 구성은 항상 이런 문제가 오는 거야? 근데 이거 왜 MRI 찍어도 안 나와요. 의사가 안 알려줘요. 영적인 부분은 교회가 바로 그 영적인 부분에 답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 근본 문제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본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다 있어. 저 문제 없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오늘 없어도 내일 오실 거예요. 우리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여러분들이 근본이 중요해. 근본. 그것이 뭐면은 지옥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라는 건데요. 요 세 가지 단어만 딱 들어도 기분 하나도 안 좋아. 그쵸? 다 암울한 단어들이에요. 근데 인간이 지옥, 요거 막을 수 없어요. 죄라는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사탄막이 우리가 물리칠 수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바로 지옥과 죄와 사탄이라는 세 가지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노예되고 포로되어서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받고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정확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이번에 보시면 영적 실체와의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김기동 막 이런 이단 사상들 보면 막 다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막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고 막 벽에도 귀신이 붙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수준의 귀신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이러한 영적인 실체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다툼을 하든지 싸움을 할 수 있지만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영적인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안 보여.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오늘 알려드릴 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끊임없는 우아지고가 들어오실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지만 그 문제들을 사실은 내가 육탄전해서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집안에 끊임없이 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적 싸움을 거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거 얘기하면은 뭐 교회에서 이런 거 얘기해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만이 정확한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져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 사탄, 대장이에요. 대장. 그거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헬라어랑 히브리어라는 걸 사용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히브리적인 표현 사탄, 헬라어적인 표현은 디아블로에서 이 마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같은 존재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도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표현을 썼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따라서 표현만 다른 거지 예수님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도 그런 그냥 언어 차이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 대신 사탄 마귀는 대장 그 밑에 쫄병이 있겠죠. 성경은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어서 피 흘리고 구천에 떠돌고 막 한 갖고 돌아다니면 보통 우리가 귀신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법은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뿐이지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 죽은 내 부모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고 또 실제로 무당들이 그 흉내를 내고 다 해도 그것은 부모님이 그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목소리와 그 흉내를 똑같이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영적인 실체를 정확히 아시고 아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단이구나. 자, 뱀 속에 들어가서 첫사람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자,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해서 거짓말해요. 사람을 속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중권세,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다 장악하고 세상에서 가짜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오늘 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아 사탄마귀라는 영적 실체가 있구나. 내 인생의 담을 넘어서 내 인생의 강도짓하는 이런 나쁜 놈이 있었구나.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내가 흙수저 배경 이라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거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내 인생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제가 볼 때 내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저는 배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런 영적인 걸 알려주고 난리야 이럴 것 같아. 솔직히 30년 40년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영적인 거 잘 몰라요. 제가 정말 나가면 많이 질문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아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저를 그렇게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믿건 안 믿건 이런 실체가 있다는 거는 알려줘야 돼. 아니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누가 여러분 여기서 쓰레 가려고 소매치기가 여기서 지갑 뽑고 있는데 내가 봤어 그러면은 도둑이야 라고 최소한 외쳐줘야 되지 않아요? 그 도둑이 잘 뽑나 안 뽑나 보고선 막 잘한다 잘한다 막 응원한다 이러면 나는 그 소매치기랑 한 팀이야 한 팀. 아 최소한 알려줘야죠. 그 앞 보고도 빨리 얘기 안 해주면 안 되지.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고칠 수 있는 약을 의사가 갖고 있는데 그래 죽어라 죽어라 잘 죽어라 이런 의사 없잖아요. 그래 이 약을 한번 써보세요. 먹어보세요. 권해줘야지. 그 먹고 안 먹고는 이제 그 환자가 결정하지만 좋은 약이 있으면 권해줘야 되고 도둑이면 도둑이야 이거 외쳐주는 게 그게 시민의 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를 목사님 얘기해줘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부감이 있어. 아, 저 너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직은 싫어요.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그걸 말하지 않은 거는 직무유기. 하나님한테 혼난다니까요. 저는 영적인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둑의 특징을 한번 보시겠어요? 도둑이 나 오늘 늙어집 간다. 막 노크를 한다거나 뭐 배를 누른다거나 아니면 뭐 미리 전화하고 막 예약해서 오늘 너네 집 담벼락 넘어갈 예정이요. 이런 도둑은 없어요. 그런 도둑은 없어요. 도둑은 나와 상관없이 내 허락 없이 그냥 담 넘어 들어와요. 예, 그냥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도둑의 특징은요. 몰래 와요. 몰래. 일단 몰래.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무 잘 알아요. 도둑할 집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저 집에 출입구는 이렇구나. 오, 저 집에 창문이 열려있네. 오, 몇 시, 이 정도면은 주인이 항상 외출을 하는구나.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갈 구멍을 좀 파악을 해요. 그래서 사단도 우리의 연약한 그 틈을 알아요. 예. 그리고 약간 고수 같은 경우는 귀중품이 어디 있는 것까지 알아. 막 이런 지인들 같은 경우가 막 도둑인 경우는 와서 평상시에 뭐를 얻다가 이렇게 기금속을 두는지 이렇게 살핀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도둑도 우리 가정의 어려운 부분을 파고들어요.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건드리면 뚜껑 열리는 부분, 이것만 건드리면 내가 무너지는 부분, 그게 경제일 수도 있고 자식 건드리면 그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 파고들어요. 여러분 도둑이 그렇게 침범한 집을 우리는 행복한 집이라고 말하지 않듯이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을 높이든지 그렇죠? 뭐 비상벨을 달든지 무슨 장치들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것도 오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작은 4번 보시면 사탄의 활동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는 스토리 얘기하지 마셔요가 아니라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내 인생에도 이거는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구나. 이걸 인정하실 거예요. 자, 일단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는 빛의 천사라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사탄 마귀 얘기하면은 암울한 거 생각해요. 나쁜 거 생각해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면은 정체가 폭로되거든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우리한테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뭔가 다 잘 풀리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게끔 예를 들면 뿌리 뽑힌 나무가 너무 잘 자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나무가 분명히 뿌리 뽑혀있는데 빨리 안 죽어. 음에 뭔가 열매까지 달려있어. 그럼 우리는 그 나무가 잘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금방 죽지는 않고 그냥 나무가 말라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똑같이 줘요. 구원이라는 축복 빼고는 우리한테 돈도 주고 다 줘요. 그런데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똑같아요. 예, 불나방들이 막 전국부를 향해서 모여드는 거랑 똑같아요. 예, 우리가 성공 뒤에 무너지는 거는 가장 마음 아픈 거거든요. 성공하려면 쭉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가 주는 성공은 성공 뒤에 높이 오르는 만큼 추락하는 게 높다니까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예요. 얼마든지 예수 믿을 이유도 없어. 기회올 이유도 없어. 왜 사업 잘 되고 뭐 자식 잘 되는데 뭐가 쉬워서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라 존재는 절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켜요. 되는 것 같은데 정점 찍게 만들고 그다음부터는 반드시 우리를 추락하게 만듭니다.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건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우리가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시잖아요. 사단이 배후의 모든 걸 조정하고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 육신의 질병이 왔다, 고난과 핍박과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하고 내 마음에 막 불평불만이 가득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땡!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사탄이란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 사탄마귀라는 실체가 있었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철저히 내가 피해자로 살았구나. 가해자가 있었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럼 육신의 질병이 다 사단이야? 아 내가 여기 관절염 온 것도 이것도 사단이고 코로나 걸린 것도 사단. 그러진 않아요. 내가 몸 잘리 관리 못하고 못하면 몸살 날 수 있고요. 균에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들 정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 MRI 찍어도 나오지 않아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을 얘기. 나는 너무 몸이 아픈데 가면은 멀쩡하다는 거야. 이런 어떤 신병들, 무병들 같은 걸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화를 소화되면서 누구 공격하냐? 신자. 제가 교회 안이 안전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단은요 신자도 건드려요. 그 말을 보면 예수 믿으면 일단 천국은 가, 구원은 받아.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사단이 어떻게 해코지는 못해. 천국 가는 거는 뭐, 그거는 사단이 이제는 다시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든지 사단은 기독신자들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신자들 보면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망한 사람들 이해 안 되죠? 저 사람은 교회 잘 다니고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왜 망해?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하니까 믿음 좋아 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헌신하는 거는 기부적선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내고 헌신하는 거 그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거지도 아니신데 여러분들이 돈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원하는 거.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면 교회는 좋아요. 그런데 그거 먼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먼저 악착스럽게 여러분들이 살 길을 먼저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헌신할 수 있을 때 하시면 돼. 근데 처음부터 교회는 너가 헌신 많이 해야지 복받아라고 잘못 가르쳐요. 아니에요. 헌신 많이 해서 복받으면 돈 없는 사람은 예수도 못 믿는 거예요. 그 부자들만 복받는 거잖아요. 그런 악질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경제권 내가 아직 하지 못한 상황이며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중에 내가 하나님 믿음 회복돼서 할 수 있을 때 하게 그때 해주셔도 돼요. 지금 뭐 하셔야 되냐. 교회 왔으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행복해지면 하지 말래도 어떻게 내가 너무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뭔가 갚고 싶은 마음이 나중에 들잖아요. 그때 하셔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신자 공격해요. 교회 다녀도 신자 공격해서 뭐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너 오늘 교회 왔어? 잘했어. 근데 사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근데 너 그냥 졸다 가. 너 그냥 교회당이라는 건물만 열심히 30년 다녀. 오케이. 예배도 왔어. 그래.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정말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 해답이 되고 막 힘이 돼. 그리고 믿음도 조금씩 자라. 그리고 응답도 받기 시작해. 그거까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저는 30년 예수 믿고도 나중에 죽을 때 예수 부인하고 가는 권사님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번도
아니 죽기 직전에 얼마나 공포스럽고 아파요. 근데도 하면서 예수님 끝까지 부인하고 가는 권사님. 어느 시골교회 권사님 제가 찾아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 왔지만 성도들끼리 갈등하게 만들고 동거래하고 서로 사기치게 만들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에이 예수 믿기도 전에 이미 사람한테 질렸어. 교회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 쓰다 보면 나도 다녀봤쇼. 근데 이제는 난 싫다는 거야. 교회 다 사기꾼들만 있다는 거야. 교회 갔더니 목사가 그렇고 장로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영적인 축복은 하나도 맛도 못 봐. 본론은. 그러니까 서론에서 실족하고 넘어져서 귀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단은요 박수칠 일이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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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교회 가도 답 못 찾았지. 그래 그렇게 다니다가 떨어져 나가 포기해. 진짜 너는 복음을 맛보면 안 돼. 넌 진짜 축복 맛보면 안 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막 교회인들을 핍박하고 교회 불지르는 게 그게 핍박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왔지만 정확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 정확한 복음 이런 거 이런 이딴 거 이런 거 영적 싸움 이런 거 알지도 마. 이런 실체 이런 것도 말해주지 마. 내가 만 사단이라면 나 이런 거 얘기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냥 와서 은혜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아유 아름다우셔라 뭐 이런 거 그런 얘기 해주면 뭐 서로 좋지 뭐 서로 좋지. 근데 여러분 한 주간 삶이 그렇게 녹록하십니까? 한 주간 삶은 솔직히 전쟁터 아니세요? 해결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것들, 결정해야 될 사항들, 집구석도 전쟁터고, 생업도 전쟁터고, 경제도 전쟁터고. 근데 거기서 막 서로 사랑하세요 이런 게 얼마나 솔직히 힘이 돼요? 그 말 듣고 가면 막 한 주간 막 힘이 불끈 나고 이렇습니까? 내 한 주간 살면 막 미치겠는데 막 여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저는 진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힘을 만떡 채워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아 그래? 영적 싸움이라는 게 있어? 오케이! 그럼 나 당장 내일부터 막 외수 만날 일들이 많아.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적 싸움이랑 기도도 해보니까 실제로 되네? 되네? 이거 안 풀릴 일들도 풀리네? 막 불안해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하네? 요 정도는 맛봐야지 막 신앙생활이 재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따로 한 주간 삶 따로 살지 마시고요. 주일하고 한 주간 삶이 쫙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연결이 되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어머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네. 뭐가 있긴 있나 보네. 요게 이제 체험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오지 말래도 오실 거예요 여러분. 전 그 길라잡이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각종 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 점술 우상 이거 다 사단의 역사. 하나님은 이런 거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3번 보겠습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사단은 이렇게 살게 만들어요. 나와 물질과 성공이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다 필요한 단어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중심으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내가 신이 될 수 있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나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치면은 물이 물고기가 물 그딴 거 필요 없어. 나무로 치면은 땅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땅을 떠나서도 살 수 있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떠나서 철저히 인간이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인 돈과 쾌락 앞에 가족도 뭐 문제입니까? 가족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성공 앞이라면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건 나중에 죽음이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는 참된 성공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뒤에 무너지는 가짜 성공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주과학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무슨 무속, 점술, 우상을 얘기합니까? 하는데 얘기해요. 희한하죠. 우주과학 시대를 사는데 우리나라 지금 무속인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이런 무속과 점술 문화는 또 똑같이 수조억대로 계속 발전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얘기하셨어요. 어느 무당이 자기 고객의 30%가 기독교인이래요. 교회 오면은 맨날 기도해보세요. 뭐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던가 말란가 막 이러는데 가면 시원하게 얘기해주거든. 막 뭐라도 써주고 막 굿이라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막 딱딱 맞추니까 막 엄청 은혜 되는 거야. 엄청 은혜 되는 거야. 막 목사님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 이름 하나 지어주셔. 막 이런 목사도 있고 막 아주 창피해. 난 너무 창피한 것 같아. 막. 근데 무당들도
사실 교회를 다녀봤다고 하는 집사님들 출신들도 무당이 돼요. 근데 신병 왔거든. 난 무병 알았거든. 막 자식들이 죽어나가거든. 귀신이 막 해코지하고 막 가족들 건드리니까 내가 희생양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그 길을 이제 가는데 그걸 자부심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던데 사실은 귀신의 세계는요 사랑이 없어요. 귀신의 세계는 큰 귀신 불러다가 잡신 쫓아내는 게 이게 구슬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착한 강도 나쁜 강도 제가 하는 말 이거 맞아요 여러분? 착한 강도 나쁜 강도 강도는 다 나쁜 거지. 귀신도 착한 귀신이 있고 나쁜 보통 우리가 착한 귀신 그래서 뭐 이렇게 악하게 하지 않는 그런 귀신을 불러다가 우리가 액땜한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귀신의 세계는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 나도 그 길을 안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에게 자기 인생 문제 답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는 내 인생을 맡기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무속인이라는 직업 가진 자들의 100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 비밀 보장 해줍니다라는 내가 그 찌라시를 본 적이 있어.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여기 온 거 내가 얘기 안 해줄게. 기독교인들을 위한 비밀 보장. 그러니까 편안하게 와서 이제 상담받고 가라는 거지. 참 창피하죠. 근데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였으면 기독교인들이 나름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있었어. 근데 교회 다녀도 뭔가 해결이 안 되거든. 근데 기복적으로 막 복을 빌고 왔는데 그만 해결이 안 되니까 나이 기독교도 아닌가 미워 하니까 이제 여기 무당집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반드시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100만 원을 지금 100억을 주고 싶어도 내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경쟁 능력이 안 돼. 그럼 하나님 100억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 5살 꼬마에게 뭐 수억 원 돈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면 경제관을 세워가실 거고 내가 몸 관리가 안 됐지만 하나님은 그 관리를 질병이란 도구를 통해서 또 치유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주시는 거지 무조건 준비 안 된 축복을 종지 그릇에다가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부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게 되어 있는데 교회가 무병 시달리는 자에게 무조건 그냥 뭐 예배만 잘 드리고 있어가 아니라니까요. 너에게 무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가문의 우상 숭배의 배경들이 있어요. 다 시달림이 있었어요. 그럼 영적인 사실 알려주고 정확한 복음으로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걸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병 앓다가 기독교하고 뭐 신학교 다니다가 전도회장 하다가 무당길 간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마귀 자식.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걸 우리가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식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뭔가 우상, 그게 돈이든 물질이든 어떤 종교 형상이든 뭐 하나 집착해서 살게 만들어요. 정신적인 문제 오게 만들고 육신의 끊임없는 우한지고가 끊이지 않게 만들고 내세 문제, 이 땅에서도 지옥까지 살지만 죽어서도 영원한 내세, 지옥불로 떨어지게 만들고 후대 문제의 가장 마음 아픈 부분. 내 후대가 내 인생을 똑같이 닮아요. 내 후대가 나 같은 인생을 안 살게 하고 싶은데 곱하기 77배라고 나와 있어요. 고집 센 부모 밑에 더 고집 센 자녀가 태어나요. 이혼하고 자살하고 폭력 가정, 바람 피우는 가정, 단명하는 가정들. 희한하게 그런 인생을 닮은 자녀가 또 배출이 되어져요. 아주 환장할 일인 거죠. 최소한 우리는 그런 걸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이런 12가지 문제가 다 사단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 나에게 온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였구나.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온 문제고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였구나. 요거 오늘 해결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가지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뒷장을 볼게요.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술 담배 하지 말고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네 문제 해결된다. 뭐 나도 이렇게 말해주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지금 요거 사소호흡기 끄고 까딱까딱 막 숨 이거 작업도 안 돼서 막 오늘 내일 하신 분한테 집 청소하고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착하게 사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오늘 내일 하는 사람한테 그분한테 필요한 건요. 지금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원교회 여러분들이 왔을 때는요. 가장 우선시는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을 먼저 얻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교회는 뭐 얘기하면은 그런 거 없어. 똑바로 살아. 술, 담배 하지 말고. 거짓말하면 안 돼.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너는 지금부터 착한 말만 해. 거짓말도 하지 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중증 환자들 같아요. 다들 힘들었잖아요.
먼저 우리가 살아야죠. 내가 산 다음에 집 청소도 하고 그 집도 다스리고 사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이제 같은 집이 이렇게 두 채 똑같이 지어놨는데 새 집을 지었는데 여기는 한 집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서 막 관리하면서 사는데 이거 똑같이 새 집인데요. 여기가 계속 비어 있었어요. 몇 달째. 근데 이거 1년 넘어가니까 집이 엄청 여러분 빨리 낙후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알았지. 아, 똑같은 새 집인데도 주인이 들어가서 사는 집은 관리하면서 사는데 주인이 없는 집은 빨리 녹슬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없는 빈집과 같은 내 마음은 빨리 낙후가 되어져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우리 집, 이 집을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내 마음도 관리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제가 최수정 목사인데 최수정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사단이 너나 물러가세요 이런다니까요. 예수 이름은 엄청난 울트라 파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거 체험 안 하고 목사가 얘기하면 이제 사기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대요. 예수 이름 여러분들 그거는 불러보실 수 있잖아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자, 예수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최수정 목사라는 이름과 목사라는 직분이 있듯이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오셨는데 요 그리스도는 뭐 하는 직분이냐? 요거 요거 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예. 요 세 가지 직분을 한 가지 단어로 딱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새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 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직분은 요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은 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 이 참 왕이라는 직분은 요 사탄 마귀를 이겨버리는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지옥 안 가요. 하나님 만나요. 제 문제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셨으니까 해결받고 사탄마귀도 예수님이 참 왕으로 와서 사탄마귀 가짜 왕 노릇하는 사탄을 물리쳤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제 문제 해결받는 길이요. 사단의 손에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얘기해줘야죠. 설사 여러분들이 나 다음 주부터는 여기 올 일 없수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은 꼭 믿고 가셔요. 오늘 온 거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냉장고도 TV도 코드 꼽아야지 전기가 들어오듯이 오늘도 영접이라는 코드를 딱 꼽아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문제 우리 해결받고 여러분 오늘 이 문 열고 나가셔요. 이거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오달라고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너무 잘 따라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우셨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들어오셨다는 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셨고 제 문제 해결받았고 이제 사단이든지 사주팔자 오면 상관없어요. 정말 예수 영접하고 무당집 찾아갈 일도 없지만 찾아가서 내 사주팔자 한번 봐주셔. 안 나온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사주팔자에 묶인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후대후대까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자, 터널과 동굴. 동굴은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 터널은 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동굴같이 답이 없는 인생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으면 출구가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굉장히 긴 터널을 지금 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셔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고 긴 만큼 그것이 지름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문제고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희망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터널같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영접했으니까 예수 생명 내 안에 있고요. 예수님 영접했으니 예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마무리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힘들어. 그러면요, 전에는 아이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어, 약 먹고 막 안절부절 못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누구? 사탄 마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냥 몸이 힘들면 아이고 미치겠네 이랬던 입술을 이제는 거의 싹 빼버려. 예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그 질병을 통해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흑암의 세력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걸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한번 해보셔요. 이렇게 저 술 왼수 저 술 마귀 저놈의 남편 저놈의 이러지 마시고 술을 통해 우리 남편을 자꾸 그잖아요 무능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는 사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말로 막 술 마귀 떠나가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뭐든지 예수 이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나누기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